네. 결국 그 러시아는 여기까지. 러시아는 진짜 이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사실 러시아도 여기까지 올 거라고 기대한 사람 없었잖아요. 피파랭킹 70이었잖아요. 러시아도 이번에 피파랭킹 아마 팍팍 오를걸요? 스페인은 이기고 왔기 때문에. 그 스페인은 누르고, 아, 근데 스페인하고 비겼구나. 승부차기가 무승부로 기록된다는 게 사실 이게 피파랭킹 반영에선 좀 그게 아쉬워요. 이게 그 공식 A매치 기록은 무승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이 경기는 패배한 게 아니에요. 무승부예요. 그래서 원래 그 피파랭킹 반영할 때 무승부는 승점 1점인데 그 승부차기로 상위 라운드로 올라가면 승점 2점을 줘요. 그아 메시하고 호날두 둘다 16강에서 짐 쌌죠. 그게 너무 아쉽고 손잡고 같아. 둘다 고향도 다른데. 그래서 진짜 근데 호날두는 제가 알기로 저보다 나이가 많고요. 메시가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음바페가 음바페는 아직 쌩쌩한 애고. 네. 한국 와서 벌써. 진짜 일단은 러시아의 그런 여정은 여기까지 왔고요. 그쵸. 나이 때문에 힘들죠. 근데 러시아가 진짜 그 대회 초반에 이 FIFA 랭킹 71위로서의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거와 감안하면 진짜 잘한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도.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뭔가 개최국의 힘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축구 팬들의 우려가 뭐였는데요? 진짜 일단 그 40대 수비수의 투혼 진짜 멋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오늘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진짜 크로아티아도 진짜 오늘 진짜 이 투혼이라고밖에 말을 할 길이 없네요. 진짜 그 경기 후반에 진짜 골키퍼 막 수비하다가 햄스트링 올라와가지고 막 다리 막 부여잡으면서 막 수비하는 거 보면 진짜 거의 마지막에는 제대로 막 뛰지도 못해가지고 막 크로아티아 수비수들이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대신 막아줬잖아. 잉글랜드 벨기에 리벤지 하면 재밌겠다고요? 아 맞다. 역대 월드컵에서요 그 리벤지 매치 했을 때 이변은 없었대요. 그 2002년 때요. 2002년에 그 브라질하고 터키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만났다가 4강전에서 다시 리벤지 했잖아요. 그때도 브라질이 한 경기 차이로 이겼어요. 아야, 한점 차이로 이겼어요. 그때도 브라질이 그 호나우두가 결승골 넣어서 이겼고요. 하여간 여태까지 리벤지 매치에서 이변이 일어났던 적은 없었대요. 뭐 그렇다고. 아, 아주 없는 건 아니었다. 헝가리하고 서도. 헝가리가 스위스 월드컵 때 1라운드에서 그때 우리하고 같은 조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풀리그가 아니었어요. 풀리그가 아니었고, 그, 헝가리는 서독하고 터키하고만 붙었고요. 대한민국은 헝가리하고 터키하고만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 헝가리가 그때는 2승을 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헝가리하고 서독하고 둘다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헝가리가 그 4강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우루과이하고 연장 혈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치는 바람에 서독한테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 이후 헝가리는 쭉 내리막을 걸었죠. 서독의 첫 우승이었어요, 그때가. 그런 것처럼 일단은 크로아티아가 진짜 부상 투혼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2002년 때요.
그때 16강전 때그 김남일 코치가 그 부상당했었잖아요. 발목 부상. 그때 김남일 당시 선수가 그 8강전 때도 부상 투혼으로 나왔다가 또 발목 접질려가지고 결국 그 이후 결국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4강전 때 우리가 독일한테 졌던 이유 중 하나는 결국은 4강전 때 김남일 못 나왔잖아요. 후반에 교체했던 선수 이민성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최상의 자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게 컸죠. 염기스. 그러니까 이게 부상이라는 게 이근호 선수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근호 선수 이번에 그 팀은 새로 옮겼죠. 그래서 그 지금 크로아티아도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 그거예요. 그 크로아티아 골키퍼가 오늘 MOM이 됐겠지만 아마 보통 승부차기에서는 이긴 팀의 골키퍼가 MOM이니까 크로아티아 골키퍼가 MOM은 됐겠는데 다음 경기를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골키퍼가 다음 경기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네요. 그렇고 일단은 진짜 크로아티아의 투혼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그리고 이 경기의 진정한 승자는 잉글랜드였다는 거. 잉글랜드도 16강전에서 승부차기를 하고 나서 그 8강전은 90분 만에 끝내버렸죠. 그래서 잉글랜드는 좀 체력을 비축할 시간을 많이 벌었고요. 열른발이야? 그래서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 선수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주제는 안 맞으니까 지금은 경기 결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국 잉글랜드가 오늘 경기의 승자. 잉글랜드가 승자고 근데 4강전에서 아직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힘든 경기를 이기고 나서 더 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꼭 저렇게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렇게 힘든 경기하고 4강전에서 오히려 잘할 수도 있어요. 90분 안에 끝낸다면. 3경기 연속으로 연장전을 치렀던 팀이 있었다고는 제가 들은 적은 없어요. 몰라, 대회 일일이 기록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3경기 연속 연장을 간 팀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크로아티아는 첫 출전 때 3등한 이후로 20년 만에 4강에 올라갔고요. 그, 일단은 그 기록 다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작업하면서 기록 찾아봐야 될것 같고, 그, 아, 이근호 선수요? 아니, 뭐. 이근호 선수 아직은 탈락은 멀었지. 하여간 그래서, 그쵸, 크로아티아가 토너먼트 못 올라왔을 때 완전 죽었잖아요. 물론 2002년 때는 이탈리아를 한번 잡기는 했지만 그렇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프랑스하고 벨기에하고 크로아티아하고 잉글랜드가 올라오게 됐어요. 동유럽에서는 이제 크로아티아만 남았고요. 이제 서유럽에서 잉글랜드, 프랑스, 벨기에가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크로아티아는 진짜 동유럽의 자존심을 걸고 그 올라오게 된 건데 벨기에도 최고 기록이 4위. 벨기에가 역대 최고 기록이 4위고 크로아티아는 최고 기록이 3위. 그리고 프랑스는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그리고 이번 대회까지 프랑스는 4강에서 끝난 적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4강까지는 4번 올라왔고 4강은 이번 포함이에요.
그리고 잉글랜드는요, 잉글랜드는 결승 진출이 한 번밖에 없어요. 우승했을 때한 번. 그리고 그 잉글랜드가 4강까지 올라온 게 이번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승 포함 세 번째예요, 잉글랜드. 그 프랑스는 우승 준우승 포함한 이번이 여섯 번째고. 그래서 그 우사인 보트 사우스 그 잉글랜드가 과연 52년 만에 결승 올라갈 것인가? 근데 진짜 이거 잉글랜드하고 프랑스 붙으면 진짜 100년 전쟁이겠다. 둘이 서로 붙은 적 없거든요, 결승에서는. 둘이 결승에서 붙은 적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역사적으로 100년 전쟁 나오겠는데. 100년 전쟁 나오면 진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 러시아에서 붙는 거야, 중립지역인.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러시아는 또 서로 이 삼각관계가 또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크림 전쟁 때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터키 편을 들었고요, 러시아하고 싸웠고요, 크림 전쟁 때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같이 삼각편대를 이뤘죠. 물론 러시아가 중간에 나갔지만.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4강에 들었던 적이 이번이 세 번째예요. 우승했을 때한 번, 1990년에 한 번, 이번에 세 번. 잉글랜드하고 프랑스면 진짜 100년 전쟁 나는 거고요. 벨기에하고 크로아티아는 첫 도전이죠, 우승은. 그리고 솔직히 이제는요, 누가 우승해도 솔직히 이상할 건 없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누가 우승해도 이상할 수 없는 게, 잉글랜드하고 프랑스도요, 그냥 어쩌다 기회 한번 왔을 때 우승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래요. 스페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 한번 정도 우승한 나라들은 보통 그렇게 봐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우승했다. 근데 벨기에가 과연 이번 세대가 우승 못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크로아티아도 이번에 우승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벨기에, 프랑스, 잉글랜드의 공통점은 뭔가 젊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뭔가 젊은 선수들 수축이고, 크로아티아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잉글랜드 유로 96이요. 너무 오래 갔다. 근데 솔직히 잉글랜드는 8강도 잘안 올라왔었어요. 그쵸. 근데 EPL하고 프리메라리가는 그 리그 자체의 수준은 높은데, EPL하고 프리메라리가는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선수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자국 선수들만 추리면 그다? 일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어느 나라가 우승해도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축구 역사 다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4강전은 수요일 새벽 3시, 그리고 목요일 새벽 3시 그렇게 두 경기가 있는데, 지금 관건인 거는요, 지금 화요일 오전에 그 홈런 더비 있고, 메이저리그 올스타 홈런 더비 있고요, 수요일 오전에 메이저리그 올스타 게임이 있어서 아마 저는 그것도 중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주에 겁나 빡세겠네. 이번 주에 진짜 겁나 빡세겠다. 그렇고요. 추신수 선수 아직 선발됐다고는 모르겠어요. 감독 추천으로 갈것 같아요, 가더라도. 가더라도 감독 추천일 것 같아요. 미국은요, 미국이 월드컵에 관심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음 8년 뒤에 개최국이 됐다는 것 때문에. 미국은 그거에 열광했을 뿐이에요. 이번 월드컵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러시아에서 회의 열려가지고 미국 그 선정해준 거. 자기네만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그렇구요. 자, 어쨌든 이 경기가 승부차기까지 간 덕분에 저는 오늘 아침부터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에는요, 알파벳 순서대로 캐나다, 멕시코, 미국 월드컵이라고 불러요. 알파벳 순서대로. 그 사전 순서대로 그렇게 불러요. 그렇잖아요. CMU잖아요. CMU. 그래서 그 사전 순서대로 캐나다, 멕시코, 미국 월드컵이라 부르고, 개막전은 캐나다에서 하고 결승전은 미국에서 한대요. 그렇고, 자, 저는 오늘 이따가 동묘를 가야 되는데, 경기가 승부차기까지 간 덕분에 이렇게 해가 뜨고 엄빠는 일어나서 무슨 내 방문을 열그 정도까지 아주 그냥 아주 방송 마무리를 회방을 넣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좀 쉬고 가긴 좀 글른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오늘 밤에 방송 못 켜면요, 제가 오늘 낮까지 일정을 빡세게 소화를 하고 피곤해서 뻗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뻗든지 아니면 뻗지는 않더라도 방송을 켜기에는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방송을 안 켰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제가 방송 못 켜면 그런 거예요. 오늘 밤에 못 켜면. 오늘 밤에 못 켜면 피곤해서 못 켜는 거고요. 예. 네. 뭐 일단은 자, 그러면 오늘 낮에 그 한나님 방송에서 아마 저볼것 같고요. 네, 저는 그럼 일단은 조금이라도 일단 지금 잠은 못잘것 같고 일단 눈이라도 좀 쉬어야 될것 같으니까 여기서 네, 녹화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